자, 그리고 이번에 오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오늘 새벽 자살을 시도한 것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박사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간 원만한 그런 수용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저도 놀라움이 컸습니다. 네, 모든 자살 도구 반입이 차단된 약 두 평 남짓의 공간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으며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그가 오늘 새벽 4시경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설거지나 빨래를 위해 사놓은 고무장갑 두 개를 이용해 목을 맨 건데요. 그가 수감 중이던 방에선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스스로 숨을 쉴 수는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탈옥해 2년 6개월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고 있는 신창원. 그는 지난달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정확한 자살 동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